안녕하세요. 은하 캠핑입니다. 자, 제가 캠핑장에 나왔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호신술은 뭐 알고 계시면은 뭐 그런 뭐 방어 능력이 생기겠죠. 네, 그런 거는 충분히 예,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뭐 무기를 들고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런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호신술? 네,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칼이나 그런 무기를 든 상대를 만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어디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뭐 흔하진 않지만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으니 뭐 이런 거 한번 대응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싶어. 이 총이라는 게 죄의식을 좀 덜어줘. 아무래도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군대에서 이런 거 사격 연습 하거든요. 뭐 제자리 일단 제자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두 손 눌러. 내가 얘기 안 하면 못할 것 같아. 자, 혹시 모를 격발에 대비해서 몸을 최대한 피하면서 손이 같이 나가요. 그 이파리 나가는데 상대방의 손목 부분을 쳐내면서 자, 쳐내면서 자, 몸은 반대쪽으로 하고 손목을 이렇게 꺾어줍니다. 자, 최대한 안 쳐. 야. 고생이 많습니다. 밥 잘 먹였어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상대방이 총을 뺏는 거. 자, 먼저 이런 총구와 이런 손잡이를 같이 한 번에 동시에 잡으면서 이렇게 잡는 방법인데 이걸 좀 빨리 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서 총을 겨눴을 때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칼입니다. 칼. 진짜 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네, 그냥 가짜 칼이에요. 영화에 청년 경찰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거 뭐 실전에서도 아마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많은 숙달이 필요하겠죠. 천천히! 자, 범인이 흉기를 들고 나를 공격할 때 손을 X자로 만들어서 범인의 손목에 끼는 거야. 점프 앤 팍! 하이야! 크게 반원을 그리면서 손목을 꺾는다. 하이야!
제가 요즘에 그 길을 가든지 아니면 뭐 마트를 가든지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은 저를 알아봐 주시고 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궁금한 걸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 중에는 뭐 유튜브를 왜 하게 됐는지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왜 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은 뭐 저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준비는 다 된 상태고 네, 어느 정도 자금만 축적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제가 여러분들께 공고 하나 드릴게요. 공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런 야생에서 뭔가 즐기는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 여성분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시간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면 좋겠고 특수부대 출신 여성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메일로 주세요. 캠핑 요리 시간 이 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캠핑 나가서 무슨 요리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은하 캠핑 가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것은 낙지. 짠. 이렇게 큰 나뭇잎이 저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뭇잎을 좀 몇 장 뜯어왔어요. 뜯어서 깨끗이 씻은 다음 맛다시와 이 낙지를 한번 요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따르고요. 모든 양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또 힘들게 안 만들어도 자 이대로 큰 오 나뭇잎에 그대로 와 양념 가득 너무 맛있다. 자 이대로 싸주겠습니다. 흐르지 않게 잘 모아줘요. 좋았어 좋았어. 이런 칡 넝쿨 있죠. 나무 타고 올라가는 칡 넝쿨을 조금 묶어줘요. 와우 불이 금방 붙어요. 너무 좋아 이거. 자 안에 찜기 넣고 자 일단 이대로 자 짝돌 하나 올려주세요. 자 양념을 했잖아요. 양념이 빠져나가지 않게 수분을 조금 더 모아주려고 잎사귀에 쌌습니다. 자, 낙지가 익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아직 안 익은 거 아닌가요? 자